그러면 이렇게 이상 쓰게 되는 경우에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되고, 이제 증상이 나타날 것 같아요. 어떤 증상들이 있나요? 문제가 되는 증상들이.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킹콩님. 저희 오늘은 진통제와 만성 콩팥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진통제 많이들 사용하시죠? 하지만 만성 콩팥병 환자들에서는 진통제 사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두분 교수님과 함께 슬기로운 진통제 사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교수님, 우리 킹콩님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신장내과 한승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대학교 병원 신장내과 서상원입니다. 네, 두분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진통제 오늘 알아볼 거잖아요. 진통제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래요? 네. 진통제는 말 그대로 통증을 진정시키는 약을 진통제라고 합니다. 마약성 진통제와 비마약성 진통제는 아닐 수 있고, 비마약성 진통제에는 스테로이드성 혹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로 나뉘게 됩니다. 쉽게 풀어서 얘기해 드리자면요. 차 종류 중에서 그랜저, 소나타, K5, K7 같은 그런 비슷한 차량 묶어서 우리가 세단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이 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는 다양한 계통의 약들을 합쳐가지고 NSAID,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라고 부르게 됩니다. 맞습니다. 오늘 주제는 진통제 중에서도 NSAID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그 이유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선생님? 네. 네. 흔히 이제 사용하는 진통제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게 타이레놀. 상부명으로는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인데요.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같은 경우에는 복약법만 잘 지킨다면 콩팥에 큰 문제를 일으키진 않습니다. 하지만 타이레놀만큼 널리 쓰임에도 불구하고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이 복용했을 때는 콩팥에 큰 무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NSAID에 대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 그럼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타이레놀이나 아스피린 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의 모든 진통제는 NSAID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되겠네요. 콩팥 나쁘신 분들한테는 정말로 진통제가 좀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이유가 NSAID가 아주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 진통제이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네. NSAID를 쓰면 콩팥이 나빠지는 그런 기전 같은 걸 조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전이 콕스라는 효소를 억제시킵니다. 콕스라는 효소가 여러 장기에 분포되어 있긴 하지만 특히 콩팥의 그 기능 향상성에 역할을 하는 그런 효소이기 때문에 이 콕스를 억제하다 보면은 그 콩팥 기능 혹은 그 이외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콕스를 차단하게 되면 콩팥으로 이제 혈류가 가야 결국 소변이 만들어지고 노폐물 배설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이 NSAID라는 약들이 콕스를 이니비션함으로써 혈류를 차단하기 때문에 콩팥의 신독성을 일으키게 되겠습니다. 신독성을 일으키는 약물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긴 한데, 이런 NSAID들도 그런 기전으로 인해서 콩팥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군요. 그러면 선생님,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 NSAID를 주로 쓰는지 그걸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NSAID는 소염, 진통, 그리고 해열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폭넓게 쓰이는데, 수술 후 통증 조절이라든지, 뭐, 치과 시술 후에 통증 조절, 발치, 이럴 때도 많이 사용하고, 연세 있으신 분들 관절 통증 있을 때도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NSAID를 못 쓰게 되면, 예를 들어서 콩팥이 안 좋아가지고 NSAID를 쓰지 말라 해서 NSAID를 안 쓰게 되면 이제 그분들은 무슨 약을 써야 되는 거죠?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타이레놀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타이레놀 이외에도 마약성 진통제로서 몰핀이라든지 코데인 혹은 때에 따라서는 트리돌 이러한 약품명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약들을 쓸수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러한 약들이 꼭 콩팥 기능이 떨어진 환자에서 꼭 안전하게 쓸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의사하고 상의한 후에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방금 콩팥 기능이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콩팥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 흔히 안전하다고 알려지는 약물들도, 진통제들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콩팥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가장 대표적인 인덱스가 사고체 여과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사고체 여과율은 저희가 2편에서 다뤘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거기를 좀 참조하시면 될것 같긴 하네요. 콩팥에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기능을 하는데, 바로 그 노폐물을 얼마만큼 잘 제거하느냐에 대한 능력의 지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정상인에서는 최소 60 이상이 유지되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한 질병이 없더라도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사고체 여과를 감소하게 되어 있고, 신장내과 의사에게 물어보면 본인의 사고체 여과를 정확하게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진통제를 쓰면 콩팥이 나빠진다고 했는데 콩팥이 나쁜 경우에 진통제를 쓰면 또 더 안 좋다. 막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일종의 악순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NSAID 진통제를 못 쓰는 경우에 아까쯤에 마약성 진통제를 쓴다고 했는데 그거는 좀 무서울 것 같거든요. 마약성 진통제 말고는 또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래서 원인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인에 따라서 다양한 치료법을 좀 고려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관절통 같은 경우에는 비약물치료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고요. 물리치료나 국사주사치료 같은 걸 고려해보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약을 먹는 경우에는 이게 전신적으로 반응을 일으켜서 콩팥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꼭 아픈 곳에 국소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군요. 그러면은 NSAID를 복용하면 무조건 다 콩팥이 망가지는 건가요? 보통은 두 가지를 여기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콩팥 기능 저하의 정도입니다. 그래서 콩팥 기능이 저하되면 저하될수록 NSAID란 그 합병증 혹은 뭐 이상 반응의 위험도가 증가합니다. 두 번째는 그 NSAID를 실제로 사용하는 그 용량과 기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용량을 오랫동안 사용하면 할수록 그 합병증이나 이상 반응의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금 용량 얘기하고 또 기간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럼 기간은 어느 정도가 안전한 건가요? 뭐 용량은 어느 정도가 안전한 건가요? 이렇게 또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일반적으로 NSAID를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후체 요가율의 범위 전문가 의견 수준 권고로는 30 이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후체 요가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단기간 사용을 권고를 하는데 그 기준이 보통 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사후체 요가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5일 정도까지는 안전하게 쓸 수 있고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5일 이상 쓰게 되는 경우에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되고 이제 증상이 나타날 것 같아요. 어떤 증상들이 있나요? 문제가 되는 증상들이. 일반적으로는 콩팥 기능이 떨어졌을 때 증상이 별로 없습니다. 증상보다는 우리가 그 소견, 즉 사인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대표적인 소견이 혈압이 오르면서 살짝 부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붓기의 정도는 환자분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는 그 고혈압 환자분께서 혈압약을 드시는 경우에 평소에는 혈압 조절이 잘 되는데 이상하게 최근 들어서 혈압이 갑자기 올라왔다. 그런 경우에는 진통 소염제에 의해서 혈압이 오르지 않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붓는 거의 정도가 서로 다릅니다. 특히 이제 이뇨제를 사용하면서 붓기 조절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진통 소염제를 복용했을 때 그 이뇨제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붓기가 더 증가할 수 있겠고요.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에서 조금 더 붓는 경향을 보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NSAID가 정말 무섭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흔하게 사용되는 약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이 발생했을 때 겉으로 나타난 증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상당히 진행된 이후에 환자들이 내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그러면 장기간 복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증상이나 증거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한 번씩 가서 검사해 주는 게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외에 또 조심해야 된다거나 뭐 그런 거 있을까요? 콩팥 기능 저하가 급격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서서히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콩팥 기능이 갑자기 나빠지지 않을지라도 그 이후에라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겠고요. 몸 안에 그 전해질 수치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칼륨 수치가 오르거나 혹은 나트륨 수치가 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이제 흔하진 않지만 신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사후체 신염에 의해서 신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고 그런 경우 이제 단백뇨가 증가하면서 더욱더 몸이 부을 수도 있겠습니다. 칼륨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잠깐만 첨언을 드리면 사후체 요가율 30 미만인 환자에서도 NSAID를 복약할 수는 있겠으나 30 미만으로 사후체 요가율을 감소하게 되면 평소에 칼륨이 높은 환자분들이 많아지잖아요. 자기가 평소에 칼륨이 높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절대로 NSAID를 복약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건강 상태, 콩팥 기능 상태를 알고 있어야 되겠고 약 처방을 받을 때는 그 처방약이 NSAID인지 아닌지 또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겠군요. 아까쯤 얘기했듯이 뭐 다른 방법들, 아세토아미노펜을 쓴다거나 뭐 트리돌 같은 거를 쓴다거나 그 다음에 국소적으로 치료를 한다거나 이런 팁을 좀 알려주셨는데 어쩔 수 없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너무 관절이 안 낫는다거나 이런 경우 이제 드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 다른 약을 같이 드신다거나 아니면 뭐 예방 목적으로 뭔가를 좀 조심해야 된다거나 이런 팁 같은 게 있을까요? 혈압약 중에서도 특히 그 NSAID와 상호작용하는 혈압약이 있습니다. 의료진에게 물어보시면은 ACE 이니비터, ARB 이러한 혈압약을 함께 복용하는 경우에는 특히 NSAID에 의해서 합병증의 위험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조심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뇨제 효과가 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뇨제와 NSAID가 또 상호작용으로 합병증 위험도를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뇨제를 복용한 경우에도 더욱더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만 65세 이상의 고령 환자라든지 본인이 약간 탈수된 상태라든지 아니면 그 이상 장기간 NSAID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콩팥이 평소에 건강하였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교수님 NSAID에 대해서 슬기로운 진통제 사용법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우리 킹콩님들한테 부탁하거나 당부하거나 아니면 못다한 얘기 있으시면 좀 부탁드려 볼게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오늘은 주로 NSAID라는 소염 진통제에 대해서 포커싱을 맞췄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모든 진통제를 사용하는 경우에 특히 본인의 콩팥기능이 많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의료진과 그 진통제 사용에 대해서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첨언을 드리자면 우리 킹콩님도 혹시 지금 복약하시고 있는 진통제가 있다면 의료진에게 가서 내가 이 진통제를 먹어도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두 분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이셨고 우리 콩팥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진통제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대로 알고 정확하게 사용해야지만 우리 콩팥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유익하고 즐거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